아이고. 네. 친구가 코로나 시국에 식당을 인수인계해서 뭐 이 어려운 시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하는 친구에게 힘내라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콘서트 앞두고 빛나랑 서현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콘서트 잘하라고 같이 친구네 식당 가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실에 석촌호수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은, 이름이 뭐였지? 네, 긴자르크거든요. 석촌호수점. 거기서 오늘의 창업자 김정재 씨. 어떠십니까? 아, 장사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 아, 좋겠다. 잘 되죠. 우리 안 되는데. 많이 먹어도 돼요? 두 개씩 먹어요. 어? 두 개 시킬 거야. 두 명이니까. 진짜 많이 먹고 좋네. 예. 천 원짜리 인거 진짜. 이걸로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장사 잘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러게. 근데 피아노 왜 배우시죠? 빛나가 이제 왜요? 휴가를 가면은, 산후 휴가를 가면은 건반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도 한 곡이라도 쳐야지 또 진짜 빛나에 진짜 치시겠다고요? 드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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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 보여주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빛나씨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안 되겠는데요? 불안한데요? 또 이 동네 잘 알죠. 빛나와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니까. 여기 사장님이 빛나 동창이에요. 동창. 네, 여기 사장님이 저 잠신고등학교 대잠신고등학교 우리 동창님이 성공하시니. 아 맞다, 이게 팬들한테 또 많이 오시라고. 만약에 코로나 풀리면은 제 친구 많이 도와주세요. 진짜 인생 모든 거를 걸었거든요. 여기 그냥 죽어요 이거 안 되면. 불안한데요? 우리 셋이 밥 처음 먹나? 아니 셋이 밥 처음 먹어. 아 그러네. 소스는 처음 먹네. 소스는 처음이야. 연습 가기 전에 맛있게 먹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먹을 때 봐요. 어? 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열 체크도 끝내고, 장구도 쓰고, 네. 서현이 사케동, 돈가스, 두동, 병원이 돈가스, 그다음에 크림 우동, 여섯 개 시켰다 보다. 오늘 혹시 두동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공연 앞두고 있어서. 네? 저희는 저. 아, 앞에 앉으잖아요. 아, 말랐어요. 왜요? 그래도 일부러 할 줄 알죠? 전 알죠. 우리는 커져서 본인을 더 알죠. 알죠. 셋이 작아 보이려나? 친구가 직접 만든 장국. 와우. 인서트 인서트. 안녕하세요. 드츠 먹자. 규동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규동인가? 아니 아니. 저쪽에서 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와. 맛있는 녀석들 좀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잘하는데. 친구 하나는 잘 뒀네. 진짜. 내 돈 받았어, 오늘. 사장님. 여기 콜라 사이다 네 개 시켰는데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친구라고 대충 챙겨주면 못 참지. 아, 현준 씨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거. 아니 아니 아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 대한민국 최고 요리사 김정재 씨가 만든. 그는 기쁨이야 어머니.
3번, 2번, 3번, 4번. 짜지 않나? 네, 막판 스쿼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친구 가게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아,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양의 음식을 클리어한 우리 모든 멤버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잘 먹어서 선택된 거죠? 아, 우리 중에 제일 잘 먹는 애들. 음식에 욕심이 많아. 이제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연습하러. 합주하러 갑시다. 지금 갈 곳은요, 어디냐면은 팬 여러분들이 한참 못 오셨던데요, 작살치킨이라고 제가 친구랑 하는 치킨집인데, 팬 여러분들이 한국 오셨을 때 많이 들리고 뭐 기념사진도 찍고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면서 친구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2시 반에 오픈이라는데 내부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어제 동네, 저희 친구들 다 동네에서 장사하거든요. 외관만 팬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은 작살치킨이라고요. 네, 드디어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늘 익숙한 공간이죠. 지금은 문이 닫혀있는 작살치킨. 네, 반갑죠 여러분. 맛도 서비스도 작살. 네. 피터 그림의 형이신가요? 아, 네.